남자 이야기를 다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그 탕자 얘기를 가지고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다. 이 주제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뭐 둘째 놈이 과약하게 말이야. 아빠 죽기도 전에 유산 달라고 해서 나갔다가 다 털어먹고 돌아왔는데도 그 아들 받아들였대. 참. 그런 얘기로서 끝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 안에는 그 많은 중요한 핵심들이 들어있어요. 그 핵심이 뭘까? 뭐냐면, 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있죠. 사단은 그 천사장 루스벨은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뭐를 들었다? 반론을 제기했다.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은 안 된다. 왜? 왜안 되냐? 왜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계속 변함없이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안 들어도 어떻게? 안 들어도 하나님이 오케이, 또 용서하고, 또 용서. 그러면 어떤 피조물이든지 다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무법자들이 될 가능성이 있지.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돼. 법으로 어떻게 다스려야 돼? 법으로. 법대로 말안 들으면 뭐예요? 죽여야 돼. 벌을 줘야 돼. 지금 온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야 안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라는, 이 세상이라는 이 지구는 지금, 법치주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법치주의. 그래서 법이 있어야 돼. 예, 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 지금, 법이, 법은 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돼버렸어요? 법으로 통치해야 된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통치해야 된다? 사랑으로 통치해야 된다. 이두 다른 생각에 지금 투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우주는 이두 다른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 이것의 논쟁이에요, 지금. 영적 차원에서. 그런데 이 지구는 온통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있어요, 안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은 바로 그건 뭐요? 무법천지로 변질된다. 그래서 무법천지로 변질이 됐어, 이 지구는. 아시겠죠? 어떻게 변질이 됐어요? 이 지구가 무법천지가 돼버렸다. 왜 그렇게 됐냐면, 예. 이제 요거를 여러분이 예,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이 천국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참 중요한 얘기야. 하늘에 전쟁이 있었니? 무슨 전쟁이냐? 하나님 쪽의 천사가 미가엘입니다. 이 영어로 마이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사자들이라는 게 천사들입니다. 누가 더불어? 누구와 더불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용을 따르는 사자들도 싸우기 시작했다. 전쟁이 벌어졌어. 전쟁의 이유는 뭐다? 이제 전쟁의 확실한 이유는 여기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뭐 천사들이 총 칼 들고 싸웠을 리는 없고, 뭐 탱크니 전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논쟁이다. 의견이 달랐다. 무엇에 대한 의견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 이거예요. 우리 천사들이 옆에서 하나님을 다 보자 하다가 자꾸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는 스타일이야?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 하나님의 통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통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다스린다는 말인데, 예. 하나님의 다스림은 뭘까? 그건 사랑의 다스림이에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다가 인간을 창조했어. 왜? 천사들은 이렇게 어떤 영적인 차원의 몸이니까 이런 물질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인간을 물질적인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실제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자, 이 유명한 사진, 암세포, 요거는 T세포들이야. 그래서 인간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긴다. 그 매일매일 암세포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었죠? 우리
이재원 씨가 없으니까 대답할 사람이 없구만. 이재원 씨 이제 줄줄 다 외워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뭐가 생기니까? 활성산소가 생기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다가 그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뭐가 생긴다? 활성산소가 생긴다. 그 정도는 알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고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산될 수밖에 없고 이 활성산소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활성산소는 에너지를 생산하. 이게 에너지가 생산이 됐다. 어디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떻게 생산됐냐? 당분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와서 여기서 생기가 들어오면 당분이 연소가 돼서 타서 뭐가 생긴다?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부산물로서 생겨난다.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겨난 이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파괴해서 세포를 빨리빨리 죽게 만들어서 노화를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자꾸 감소시켜서 기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킨다. 그래서 각종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각종 질병이 생기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누가 돌봐야 돼요? 하나님이 돌봐야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 그 이거를 옛날부터 우리 의사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 누구만 알았어? 하나님만 알았어. 왜 하나님만 알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을 만들었고 내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활성산소가 생기고 그 활성산소가 매일매일 내 유전자를 변질시켜가지고 암세포를 만들어낸다면 그 책임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예. 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인간의 몸에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도록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해야 돼? 우리 몸 안에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세포가 됐다. 활성산소 때문에. 그 하나님 책임 아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 책임을 다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활성산소를 해독시켜버리는, 중화시켜버리는, 그래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가지고, 무엇과 뭘로 만들도록? 물과 산소로 만들어서 완전히 이 활성산소의 해로운, 해독, 해로운 작용을 어떻게 없애버리도록 하나님이 해야죠. 왜?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했게 안 했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SOD라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뭘 만들어야 돼? 유전자를 만들어야죠. 뭐를 생산해내는 유전자? SOD를.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이런 파괴적, 작용을 하는 작용을 무슨 작용이라고 불러요? 활성산소가 하는 일, 작용을 무슨 작용이라고 불러? 산화작용. 산화작용. 그러니까, 그래서 활성산소는 이런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도 산화시키고, 미토콘드리아를 형성하는 물질도 산화시켜서 이걸 다 파괴하고 변질시킨다, 이 말이야. 그리고 특히 제일 큰 문제는 무엇까지도 산화시켜서 변질시켜? 유전자까지도. 그래서 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면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 유전자를 산화시켜가지고, 산화시켜가지고, 암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그럼 알았다면, 암 안 걸리도록 하나님이 또 해야 될까요? 그것도 누구의 책임이요? 하나님의 책임이요. 자꾸 우리는 우리가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 줄로 알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인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도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의 책임이야.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어차피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어내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활성산소는, 부산물로서 생겨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무슨 뭐, 에너지 생산을 해도 이런 거 생산 안 하도록 하면 돼. 이런 게 아니야. 에너지를 생산하게 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이 활성산소란 부산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오케이. 그러면 이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을 어떻게 중화시키고 해독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만드시면 돼. 그렇죠? 그래서 그 유전자를 만드시고 그 유전자의 생기를 보내서 SOD 유전자. 자, SOD는 노란색이니까 이 꺼져 있는 SOD 유전자를 생기를 보내서 착 켜주시면 SOD가 생산이 돼서 이 활성산소를 결국 물과 산소로 해독해버리면 암세포가 생길 이유가 없도록 다 해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암세포 안 생기도록 해놨잖아. 이거 아주 쉬운 얘기 아닙니까? 이거 가장 뉴 스타트의 초보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이 SOD를 생산하도록 유전자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저 SOD를 생산을 안 하도록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기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생기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생기를 안 받게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 되는데 막 목숨을 걸고 미워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막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생기를 거부하는 쪽으로, 즉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돼? 생기를 받는 선택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생기를 주시고 그 생기가 들어오면 이 SOD 유전자가 켜져서 SOD가 생산이 되면 활성산소는 다 일로 가버리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길 이유가 없어. 그건 우리들의 뭐에 달렸어? 선택에 달렸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몸에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은, 여러분은, 우리는 선택하게 돼 있고, 우리가 그 생기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이 SOD 유전자를 켜주셔가지고, 활성산소를 다 이렇게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버리면 활성산소가 생겨나더라도 이런 암세포가 생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 되어 있어.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로 다스려야 돼?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해 놓고 생기로 다스려야지. 그래서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는데 나는 어쩔 도리가 없어. 어떻게 해야만 내 몸 안에 생긴 암세포가 죽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돼? 생기. 곧 생기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뭐를 주는 사랑이요, 상대방에게? 선택의 자유를.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 놓고, 너는 선택의 자유가 없어. 그럼 그게 말이 돼요,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생기를 주겠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 왜? 그거는 그 자체가 뭐예요?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건 생기를 줄 수가 없어. 생기가. 하나님이 만약 조건적 사랑이라면 생기는 존재할 수 없고, 뉴 스타트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다스리셔야 돼. 그거는 내가 나를 다스릴 수는 있어 없어? 없어.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 하나님의 생기를 받도록 받는 선택을 하는 것밖에 없어.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예,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안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이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통치 철학, 하나님의 통치 방법,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간을 다스리는 방법은 무슨 길밖에는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어.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확 변하는 순간, 뭐든,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하나님 자기 마음, 아, 이거 무조건적 사랑은 안 되겠네. 이게 너무 힘들어. 인간들의 선택만 기다리려니까 내가 답답해 죽겠어. 그렇죠. 이제 그것이 누구의 주장이에요? 그게 사단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안 된다. 이게 무법천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부, 우주를 통치하는 정부는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 통제 불능의 나라가 된다. 정부가 된다.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네. 우리들의,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뭐 그게 맞는 말이야.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면, 사랑으로 하면, 이제, 지금, 누구에게 혼란이 왔어요? 사단에게. 사단에게 혼란이 왔어.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네. 그렇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야. 그 탕자 얘기를 보면 무조건이야. 그렇죠. 그게 아버지는 조건을 하나도 거는 게 없어. 돌아오기를 선택하면 아버지는 무조건 받아들이잖아. 와, 죽었다가 살아온 거야, 이거. 이제 사단은 생각하기를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다스리신다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모든 피조물들, 야 이거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네? 그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들죠. 지금 이제 보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시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게?
그렇게 되면 무법천지가 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 또 예수님이 와서 하는 일을 보니까 뭐예요? 무법천지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탕자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38년 동안 거기서 나으려고 그 베데스다 못가에서 기다렸던 사람한테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 모든 죄를 먼저 회개해. 다 불어. 그러면 낫게 해줄게. 그러고 낫게 했어요? 안 해요. 우린 자꾸 병에 걸리면 교회 가서 하나님께 그동안 죄진 거다 부르셔야 돼. 그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뭐요? 그 회개를 한 조건으로 병을 고쳐주고 회개 안 하면 뭐요? 안 고쳐주신다고 하잖아.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장면을 하나하나 다 제가 들여다봤어.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기 전에 너 잘못한 거다 풀어. 라고 요구한 환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다 고쳐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했건 안 했건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당시에 중풍이나 문둥병이나 이렇게 걸리면, 문둥병은 하나님이 그 인간이 죄가 많아서 채찍으로 쳤다. 그게 문둥병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왜? 문둥병은 이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에요. 그 신경이 마비가 되고 이제 그런 건데. 그 이제 신경이 어디로 퍼져 있어? 이 척추가 가운데 있으면 이 척추로부터 신경이 쫙 이렇게 퍼져 있거든? 쫙 이렇게. 뭐 사이로? 뼈 사이로. 무슨 뼈 사이? 갈비뼈.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이 갈비뼈 사이로 쫙쫙 나와 있는 이 신경에 염증이 벌겋게 생기고 고름이 나고 그래가지고 그게 마치 뭐 맞은 것 같아? 채찍으로 맞아서 염증이 생긴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야. 왜? 죄를 지으니까.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오늘날도, 암은 왜 걸렸냐? 그 사람도 죄가 많아서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회개해야 하나님의 암을 고쳐주신다. 라는 이런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런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어야 된다. 조건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뭐요? 그것은 율법적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 율법적 사고방식을 어떻게 없앴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책임이다?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인간을 위하여 어떤 인간들 변질이 돼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 됐다 이 말이야. 그 모든 인간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그 모든 인간들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을 못 지키는 죄를 죄로 죽어야 될 모든 인간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그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율법 못 지키면 죽는 그 형벌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면제해 주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하나님이라면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지. 응? 그거를 이제 그래 놓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어. 해놓고 믿어달라는 거야. 그, 우리 이상구 같은 인간은, 누가 뭐, 나 대신 죽으라 갔나? 왜, 왜? 내 허락도 없이 마음, 지 마음대로 죽고는 믿으라 해? 웃기고 있네. 이런 사람이 돼버렸다. 그러다가, 이 이상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제가 무엇에 걸렸냐면, 제가 미국서, 막 돈이 막 들어오는 거야. 병원이 막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저는 아주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세상에, 사고 싶은 거는 다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막 들어온 거예요. 다 사고, 또 뭐도 사고, 필요도 없는 집도 사고, 왜? 투자한데, 주식도 사고, 그래야 돈이 막 자꾸 불어나는 거야. 이게 막 아무리 써도 뭐예요? 다 쓸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되니까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이야,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막 돈이 막 술술술술 굴러 들어오는 것 같아. 실제로 돈이 술술 굴러 들어왔어요. 뭐 그렇게 죽자 사자 일 안 해도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뭐든지 최고급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벤츠라는 차도 미국에서 굉장히 비싼 차였어. 근데 그거를 두 대를 굴렸다니까. 큰 벤츠하고 꼬마 벤츠가 있어. 참 이뻐요, 요것들은. 스포츠카. 그게 큰 놈보다 더 비싸. 그래도 살 수 있고, 막 그러니까 막 행복해 죽겠어.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게 됐을까. 그러다가 어떻게 될게?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으니까. 좋으니까 막 이게 막
이야,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그냥 이 세상에 완전히 뭐예요? 내가 빨려 들어가 버렸어. 자, 그래 놨는데, 어느 날 하루, 빛과 번쩍한 벤츠를 몰고, 이제, 예, 요즘은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뭐, 뭐, 벤츠도 뭐, 이제, 예, 벤츠지, 뭐, 뭐, 그렇게, 뭐, 사람들이, 예, 막, 와, 저 벤츠야. 제가 미국에 갔을 때는, 미국서도, 와, 저거 벤츠야. 막 그랬어. 요즘은, 이제, 뭐, 페라리 이 정도 돼야, 사람들이, 야, 저거 페라리야. 그러지. 벤츠, 뭐, 맨날 보는 게 벤츠 아니에요? 근데, 너무너무 좋으니까, 어느 날, 차를 탁, 벤츠를 몰고 병원에 탁, 이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응. 어떻게 죽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뜬금없이 그냥 들어오는 거야. 네가 만약 암에 걸렸다면 어떡할래? 제가 배를 운전하면서 배를 맞아. 여기 뭐 덩어리 같은 게 있네. 암 공포증에 걸렸어. 이건 누구가 하는 짓이요? 네, 이게 악령들이 하는 짓이야. 그 이 세상 돈 맛을 꽉 보게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제 이쪽에 돈으로 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암으로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암 공황에 걸렸어. 그러니까 자꾸 검사를 해봐. 아야, 아닐 거야. 뭐 이러다가 제가 잠도 못 자는 사람이 됐고, 잘 먹지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악령이. 그러니까 아마 그때부터 악령은 제 마음 속에 뭐가 있다는 걸 감지를 했을까? 왜냐하면 저는 의사로서 그렇게 미국에서 돈을 팍 벌어도 내가 의사, 이 돈 때문에 재밌지. 이 내가 환자를 치료하는, 이 약으로 치료하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어. 깨닫고 이게 의사를 한다는 것이 재미가 뭐예요? 없고 의미가 없는 거. 왜? 한 사람도 낫지 않으니까. 평생 나한테 매달려서 살아야 돼. 그리고 내 자신도 그 당시에는 뭐예요? 기관지 천식, 역류성 식도염, 만성, 중농증, 그 다음에 이 류마티스성 관절. 약을 막 먹고 있는 거야, 나도. 그런데 내가 먹는, 내가 자신이 나에게 처방한 그 약을 먹어서 낫는 병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이미 다 의사니까 알고 있는 거야. 이 약들은 그때그때 증세만
해결해 줄 뿐이지, 내가 이 약을 먹는다고 천식이 낫고, 역류성 식도염이 낫고, 낫는 게 아니야. 그냥 증세가 심할 때 먹으면 증세가 조금 가라앉아 주는, 그래가지고 평생 그 병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방해 주는 약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자들 자신들도 내가 그 병을 낫게 할 수 없다. 왜? 이상구가 무슨 유전자를 회복시켜.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1970년도야. 그 당시에는 유전자가 변질됐기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것도 몰랐을 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의사를 한다는 것, 약으로 치료하는 의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었어. 결국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의사였으니까, 악령이 볼 때는 이 자식이 좀 위험한 존재요, 아니요? 위험한 존재지. 뉴 스타트를 발견하면 큰일 나. 큰일을 낼 놈이야. 그렇죠? 그런 성향을 알고, 그래서 돈 맛을 쫙 보게 해놓고, 막 돈 때문에 행복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이제 공황장애로 팍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는 그거 내가 왜 공황장애에 걸렸는지 모르는 거지. 내가 나를 봐도 이상해 안 해? 이상해. 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심각해졌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정신과를 하는 내 친구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타 먹는다고 해서 이 공황장애가 낫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안정시켜 주는 거야. 약이란 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의사들은 잘 알지. 약이 병을 낫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수많은 환자들은 약 먹으면 된다라고 어떻게? 이건 환상이야. 환상에 사로잡혀서 이 환상으로부터 어떻게? 꿈 깨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 여러분 하고 얘기가 이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하고 일로 돌아가야지.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치를 하시면서, 즉, 피조물들이 선택의 자유를 누리도록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선택의 자유는 무조건적 사랑 안에만 선택의 자유가 있어.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 그 자체만이 뭐예요? 생명이야. 생기야.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만 통치를 하셔야 돼. 근데 이제 사단은 피조물이야. 피조물로서, 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모든 것이 다 오케이야. 그렇죠? 모든 것이 오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그래 놓고도 뭐예요? 먹고 싶으면, 너희들이 선택을 한다면은 어떻게? 그러면 먹어야, 먹으라는 얘기야. 너희들의 선택권을 나는 존중하겠다는 거야. 사단이 볼 때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단이 볼 때 아니지. 그래서 사단은
이 피조물들은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된다? 법적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 조건적으로 통치.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조건적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변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은 생기를 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생기 줄 수 없는 존재가 되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와 함께 하나님 자신도 어떻게 될까? 없어지는 거야. 무조건적 사랑만이 이 온 우주에 존재할 수 있어. 그렇죠. 조건적인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천사를 창조하셨다면, 그들에게 무조건적 사랑이, 천사의 마음 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또 인간의 마음 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어. 왜? 우리의 마음은, 마음 속에는 뭐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같은 놈은 뭐요? 저거 하나님이 빨리 벌 줘서 죽이는 것이 맞다. 여러분이 암 걸리기 전에, 뉴스타트 오시기 전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런 우리에게 이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하셨어.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뭐를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받는다는 말이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명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받는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한테, 우리 각 사람에게 전혀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고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 주는 것을, 준 것을, 그것을 내가, 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 마음속에 딱 받아들여서, 이야, 이 세상은 철저히 조건적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와, 이것이 진리구나.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다. 그랬을 때 나는 뭐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뭐예요? 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줬고, 나는 그 아들이 주신 생명을, 예수가 주신 생명을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고 받아 뭐요? 드렸기 때문에.
드리고, 와, 이 세상에 있는 조건적 사랑 때문에 내가 맨날 속상하고 기가 막히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살았구나. 내 자신이 그런 죽음을 내 자신에게 초래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와, 내가 사단에게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그 생각, 사단의 생각을 내가 속아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이제는 그 유전자가 완전히 변질돼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이제는 이런 물질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아시겠죠? 영의 몸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면 나는 이제는, 나에게는 죽음이란 게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뭐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렇죠. 그렇죠. 대박이죠. 저는 참, 그, 우리, 방금 대박하신, 우리, 선생님, 저 나이에도, 참, 총명해. 말귀를, 뭐요? 알아듣고 앉아서, 아, 그래, 맞지, 그래, 그래. 여러분, 이렇게 돼서, 대박 소리를 제일 먼저 할 정도로, 여러분. 그러니까 뉴 스타트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제주도에서까지 꼭, 뭐요? 시간만 되시면 날라와서, 우리, 이, 뭐, 어떤 일이든지, 뭐, 그러고, 막,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이 말씀, 그래서 이 진리,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막 확실하게 해도, 그러니까 쭉 쳐져 있지 않고 뭐요? 할 일이 어딨어? 일 있으면 나와봐. 내가 해주지. 네. 이렇게 생기가 넘치시는 분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 얘기는, 아버지는 그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아버지한테 마음대로 유산 달라 그러고, 그런 자식에게도 뭐예요? 유산을 주고, 아버지는 네가 언제든지 네가 떠나려면 뭐예요? 나를 떠나려면 떠나도 좋다. 그 떠나도 좋다는 선택을 아버지는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버지는 돌아 오도록 해놓고, 왜? 유산을 줬다는 것은 돌아오라라는 뜻이었어. 그렇죠? 줘놓고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죠. 아버지는 그놈의 새끼를 잡으러 가요, 안 가? 안 가. 선택이야.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와. 왜? 그렇게 해야 끝까지 선택의 자유를 줘야만, 아들이 나중에 돌아와서도 우리 아버지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계셨구나. 이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돌아온 그 자식이 언제 회개했을까요? 자, 여기서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것도 이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아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굶어 죽을 판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서 어떤 식으로 내가 밥을 얻어먹을 수 있지?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아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뭐예요? 취직하는 거야. 취직.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실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의 생각도 나 같은 놈을 어떻게 다시 아들로 받아주겠느냐.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 그렇게 생각한 그 탕자의 생각도 무슨적 생각이요? 조건적 생각이지.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잘못을 범했는데 내가 아들로서 받아줄 것은 그건 안 그렇지는 않을 거고 일꾼으로 취직은 시켜 주실 수 있겠지. 그리고 탁 돌아오니까 아무 조건 없이 뭐예요? 취직 천만의 말씀이야. 아들이야 바로 반지를 그렇죠. 그럼 아들은 막 너무 놀래켜서 안 놀래켜서 아니 내가 아직도 아들이라고 그래놓고 막 온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뭐예요 잔치하자 이랬을 때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은 철저히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그 잔치가 벌어지는 속에서 이 아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진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럼 회개란 뭐예요? 드디어 이 녀석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 분이란 것을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와, 자기 같은 놈을 자기가 생각해도 다시 아들이 될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좋은 옷 입혀가지고 신발도 신기고 반지도 탁 켜가지고 막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파티를 하면서 아버지는 막 춤을 추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서. 드디어 이 둘째 아들은 자기 것이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도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다시 아들로 삼아 주신 것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놀랍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겪어야만 그렇게 될 수 있어. 와, 우리 아버지는 이게 어떻게 되는 바냐. 나 같은 놈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 주셨다? 이거는 놀래 잡아질 얘기야. 그게 십자가 얘기다, 이 말이야.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 앞에서 놀래 잡아져야 돼. 근데 우리는 안 잡아져. 왜? 뭐 그게 그렇게 크게 고맙지도 않고, 이제 그건 왜 그래요? 그게 이제 이 둘째 아들처럼 놀래 자빠질 지경이 되려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어떤 놈이 돼야 돼? 예, 네, 몹쓸 놈이구나, 나는. 이거를 철저히 깨닫게 되면 아버지가 그래도 자기를 아들로 삼아주고 이렇게 기뻐하시고 죽은 놈이 살아왔다 캐쌓고 잃어버린 자를 내가 다시 찾은 거야. 막 기뻐 죽겠다는 거야.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사랑인 줄을 몰랐던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이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뭐예요?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는 선택을 아직도 그 선택의 자유는 아버지를 다시 떠날 수 있는 자유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은 절대로 뭐예요? 안 할 거라.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내가 왜 떠나?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무조건적 사랑은 드디어 유지될 수 있는 거야. 그러한 경험이 없이는, 즉 둘째 아들 같은 아들이 돼야만,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처럼 이렇게 나쁜 인간이, 근데 암 환자들의 문제점 딱 하나 있어. 문제입니다. 암 환자들은 다 착해요. 착하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착하단 말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모두는 다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으로 변질된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죄인이라고. 그래서 우리끼리 착하다고 하는 거는 속은 별로 안 착한데 착한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착하게 보여.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서 우리는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 자기중심적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그건 없어. 이 상구가 아니라면 다 아닌 거죠, 뭐. 그렇잖아요. 왜? 다 자기중심. 다 이기적이고 그렇죠. 그런데, 예.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나를 자꾸 속이면서 살아. 나는 착해. 나 정도만 돼봐. 여기에 이제 마취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 마취에서 이 탕자는 그 마취에서 깨어나. 마침내. 어디서 깨어나? 그 잔치장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춤을 추는 거야.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이제는 다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이 주어졌더라도 다시는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지. 그래서 떠나면 너 혼날 줄 알아. 그래서 안 떠나면, 그래서 안 떠나는 것이 착하다면, 그 착함은 뭐밖에 안 돼요? 위선이야, 위선. 자, 큰아들은 나는 착하다야. 내 동생은 뭐예요? 아주 나쁜 새끼야. 그러는 자식은 말이야. 어떻게 아빠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고 말이야. 아주 나쁜 놈이야. 저런 놈은 지옥 가야 돼.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빠가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자기의 사상과는 맞아 안 맞아? 완전히 안 맞는 거야. 이 큰아들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는 지금도 밭에서 일하다고 봅니다. 저 자식은 밭에서 일한 적 있냐 없냐? 없잖아. 아빠의 농사를 위해서 공헌한 게 뭐냐 이게야. 아빠 돈만 갖다가 뭐요? 말도 안 돼. 얘가 돌아오는데 뭐 춤을 추고 잔치를 한다. 여러분, 그 말은 이 세상에서는 맞는 말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는 맞는 말이지. 이 세상은 그런 놈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큰아들처럼, 큰아들은 열받아 죽겠는 거야. 자기는 지금 땀 흘리고 밭에서 뭐요? 일하다가 오는데, 이 자식은 말이야, 돈 갖다가 다 술 먹고 여자들하고 놀고 막 이러다가 거지가 돼가지고 왔는데, 아버지는 뭐예요? 잔치하자. 그러니까, 큰아들 뭐라 그래요? 나는 이렇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 말은 율법을 잘 지켰다. 무엇으로 지킨 거요? 마음으로 지킨 거요. 할 수 없이 지킨 거요. 그 할 수 없이 도덕적으로 행동으로만 지켰지. 이 마음으로는 싫지. 그래놓고 제가 행동으로 지킨 거니까 지켰다고 우기는 거야. 제가 언제? 다른 여자하고 하나님, 제가 자는 거 본 일 있습니까? 한번 정글을 대보세요. 없거든. 그러나 이 마음 속에서는, 그랬다고. 그렇게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영적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무슨 자가 되는 거요? 위선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착할수록 더 위선자야. 그렇다고 해서 또 안 착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 없어,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줬는데, 지키겠다고 나오니, 이거는 위선이 아니요. 맞아, 맞아요. 위선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인간을, 왜? 이거 안 지키면 혼낸다는데. 그러니까 지키는 척을 하고 하면서, 나 정도로 잘 지키면 이거는, 천국 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사단은 완전히 변질시켜놨다. 이거죠.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 그래서 이제 큰아들이 그러죠. 나는 아버지 시킨 대로 했다. 아버지의 율법을 잘 지켰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시킨 대로 아버지의 뭐가 명령을 하면 명을 어김없이 지켰다. 마음으로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켰지. 그런데 큰아들은 지켰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상구였으면 뭐라 그랬게? 이 자식아, 네가 행동으로는 지켜도 마음으로는 안 지켰잖아.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어.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 네가 엄마,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뭐요? 줘서, 그래, 너 수고했다.
너 참 율법 잘 지키는구나. 그러니까 너 친구들하고 파티해라.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아버지. 그런데 이 자식이 돌아온대. 살찐 송아지라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과 이 세상의 조건적 사랑의 생각은 서로 맞아 안 맞아? 전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보면 누구 말이 맞아요? 큰아들 말이 맞지. 도덕적으로 맞잖아요. 도덕적으로 말하자면 아버지는 말이 돼, 안 돼? 아버지가 한 행동 말이 안 되지.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이 땅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야. 그것이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얘기야. 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큰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이걸로 누가복음 15장은 끝나요. 아버지가 뭐라 그럴게? 맨 끝에. 자,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이 큰아들이 뭐라 그래서 염소 새끼도 한 마리도 주지 않지 아니하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안 준 게 아니라 내가 내 거는 다 뭐예요? 네 거라고. 뭘 다 네 건데 뭐 네가 염소 새끼 우는 너는 나를 뭐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지금 뭐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야. 왜 몰라요? 큰아들은. 자기는 착하고 자기는 아버지가 항상 상을 줘야 될 그런 훌륭한 아들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뭐밖에 없어? 불평밖에 없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아버지 거가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라는 것은 몰라. 항상 뭐예요? 나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다고. 그런데 왜 이것밖에 안 주시지?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사고방식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절 32장.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그런데 이 동생은 뭐예요? 없어졌어. 떠나버렸어.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제일 중요한 말이 이 말입니다. 마땅하다. 마땅하다. 큰아들은 뭐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을 하십니까? 아버지는 뭐요? 당연하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고 김정은이 같은 놈 밀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 김정은이도 구원하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다는 거야. 왜? 죄도 내가 만들었잖아. 그 구원은 내가 책임져야지. 예. 그래서
김정은이 얘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에 좀 안 들죠? 그것은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내가 조건적으로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더 깊이 깊이, 여러분이 무슨 뭐 대한민국 법을 어겼다 뭐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 자신을 볼 때 나하고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거리는 뭐요? 이거는 도저히 그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은 다르잖아.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 그렇죠? 그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깨닫고 또 깨닫고 할수록 와, 이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구나를 이런 나를 보고도 뭐요? 죽었다가 사실은 우리가 뭐요? 죽었어. 아시겠죠? 예. 영적으로는 어떻게? 죽었어.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거를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한 바람에 우리는 와, 저게 나를 위해서 한 거야. 여기서 생명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돼서 와, 그럼 나는 살았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누구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는 구원에 오직 필요한 것 한 가지는, 구원은 누구의 책임이다? 하나님의 책임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조건을 하나님 자신이 다 뭐예요? 감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자꾸 우리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뭐 내가 과연 뭐 내 부모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식은 구원할 만하다.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구원은 누가, 하나님이라면 진짜로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서라도 구원하시고 싶어서 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자꾸 우리는, 그게 고양이 소리라니까. 그러니까 자격이 아니라 다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 죽였으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서 하는 거지. 우리는 자꾸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구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못하신다면, 안 하신다면,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다 변질돼 버렸으니까. 그러면 이 자식들, 왜?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안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조건적이지, 자격 없으니까 안 한다. 그 지금, 막, 압도적인 많은 사람들 다, 나는 그래도 교회를 댕기니까. 그래도 뭐 헌금을 좀 하니까, 이런 식으로 다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제발 부디 뭐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조건을 갖다 붙이지 뭐요? 말라 이거야. 그저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의 죽음을 대신 죽었으니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믿어주는 인간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뭐요?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믿게 된 것은 그야말로 대박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꼭 잊지 마시고, 자꾸 우리는 조건, 자격, 여기에 자꾸 그 함정에 자꾸 빠진다고. 아차 하면 또, 맞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탕자 이야기가,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나면, 돌아온 탕자 비유라는 그 제목이 이게 어울리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누가 더 탕자요? 둘째, 영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둘째 아들이 탕자야. 영적으로 보면 큰아들이 더 탕자. 왜? 큰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 하는 구원을 어떻게 해? 자꾸 나는 나 같은 놈은 자격이 있지만은 저 자식은 자격이 없다는 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자격이 없다는 것을 더 깊이 느낄수록 구원은 더 확실한 거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가 누구를 구원하기가 더 힘들어? 큰아들은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 작은 아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고 큰아들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우리 아버지는 놀라운 아버지네. 내 동생같이 저런 새끼를 뭐예요? 돌아왔다고 잔치를 하네. 와, 그럼 자기는 이때까지 어떻게 했구나? 아버지를 오해했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이야. 깨달아야 할 순간이 그 잔치야. 아시겠죠? 근데 이 자식은 이 큰아들은 엇나가는 거야. 와,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인 줄, 그래서 몰랐네. 와, 그렇다면 자기는, 뭐요?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은 뭐요? 자기 것이라고 하는 말이 맞아, 안 맞아? 맞네. 근데 이 아들, 큰아들은 뭐라고 생각해? 아버지는 항상 나를 주시하면서, 이 자식이 얼마나 내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 잘 들으면 재산을 더 많이 줄 거고, 안 들으면 재산 안줄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아들이 크나. 그래서 영, 도덕적으로는 둘째 아들이 탕자지만은, 하나님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 큰아들은 뭐예요? 도덕적으로는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이거는 뭐예요? 아버지하고 너무 다른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내 큰아들아, 너도, 내 동생처럼, 미나, 너나, 내가 자격으로 평가를 하지 않는 아버지라는 것. 너 둘이 둘을 다 같이 사랑하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에게는 네 동생이 돌아서 이렇게 기쁜 것은 나에게는 뭐요? 그 도덕적인 실수 잘못한 거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너도 도덕적으로 너무 너 자신을 높이고 있지 뭐요? 말아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대한 사랑이다. 그렇게 되면 또 큰아들은 어떻게 말할까? 그러면 우리가 더 내가 더 무법자가 돼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라고 나오겠죠. 그렇죠. 이제 이것이 결국은 어떤 하나 아버지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고 하는 것은 결국 뭐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차이가 날까? 그게 성령이야. 성령을 받아들이면 와 우리 아버지는 내 동생같이 저런 새끼도 저렇게 돌아오면 기뻐할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요거를 이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 그거는 제가 판단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이거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것. 뭐 이게 강조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교인들의 영적 수준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야. 교인들의 수준도 다 무슨적 수준의 수준이야? 도덕적 수준이라니까.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그거를 강조하고 싶어도 그거를 강조했다가는 교인들이 뭐요? 아니 목사님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 다 무법자가 되라고? 이런 수준에 있으면 목회자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가르치기가 힘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냐고 하면 여러분은 암 환자이기 때문이요. 암 환자에게는 조건적 사랑은 지금 필요가 없어, 더 이상. 왜 조건적 사랑이라는 건 도덕적 사랑 아니요. 그렇죠. 착하면 사랑하고, 안 착하면 벌 주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여러분이 암이 낫고 살아나려면, 무조건적 사랑밖에는 길이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받아들이기가, 그러니까 탕자 쪽이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입장이고,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아빠 보고 뭐라 그래? 아빠 틀렸다고 그러는 거야. 그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도덕적으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판에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얘기를 하면 이 세상에서는 조건적 율법이 꼭 필요해. 꼭 필요해. 없으면 안 돼. 이건 조건적이라야 돼. 왜? 우리는 이미 조건적으로 어떻게 변질된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의 조건적인 이 시스템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고 그러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천국은 이렇지 않다는 거야. 천국은 우리가
우리가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꼭 필요하다. 뭐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복잡해져. 우리는 본성부터가 조건적으로 이미 태어났어. 이거를 이 이상구라고 해도 이 조건적 사고방식과 습성을 완전히 탈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재창조되어야 되는 거야. 새롭게 다시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유전자, 이 DNA 가지고는 조건적인 사랑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그거를 쉽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났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거를, 천국은 이상향이지. 그 이상, 우리 이상은 그거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만, 그래서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 너희 마음 속에 있다. 그렇지. 그런데, 그래서, 마음속에 천국이 있어도 또 우리의 DNA, 유전자는 철저히 조건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 DNA를 성령으로 받았고 우리 유전자 자체에 이미 강력하게 입력되어 있는 조건적 습관이 계속 투쟁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새로운, 피조물로서 태어나기를 사도 바울은 그게 자기는 더 좋다. 그런데, 너희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참고, 너희들을 위하여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게 사도 바울의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 비유 얘기는 그것이 나타내는 이 중요한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대. 그러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어. 그 탕자도 다시 받아들였대. 좋으신 분이네. 그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설명을 듣고 다시 혼자서 한번 읽어봐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또 다른 제가 아직도 설명을 드리지 않는 부분이 번쩍하고 또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 그런 맛을 보게. 그래서 성경은 한이 없어. 이상구 박사가 설명했다고 그게 다 완전히 소화했고 끝나는 게 아니야. 다 각자마다의 아 그렇구나 하는 그런 맛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간단히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깊고 정말 넓고 높으신 말씀.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100% 다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한순간 한순간 새롭게 느껴지는 그 진리를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에서 깨달은 순간마다 우리는 대박을 외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것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무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생기를 그 진리로부터 받고 그 생기로 말미암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